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. 와 진짜 뭐야 이번엔 뭐 속옷? 아 진짜 입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. 뭐 강제로 탈코를 사라는 거 뭐야 정말. 뭐야 누구야? 누가 장난쳤어? 누가 우리 조대리 혓바닥에 뿔나게 한 거야? 아 조대리 내가 따져줄게. 누구냐고? 아 라돈이요. 뭐 야동? 아 라돈이요 라돈. 라돈이요? 라면에 돈가스 뭐 그런 건가요? 아니 다들 단체로 늦더위를 드셨나? 우리 팀 사람들은 참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 같아. 야동에 라면에 돈가스라니 딱 자기 수준이 나온다니까. 그쵸 팀장님? 자 됐고 라돈이 뭐가 어쨌는데 그렇게 화를 내. 조대리가 나 때문에 화내는 거 빼곤 이렇게 열내는 거 처음 본다고. 아니 왜 작년에 라돈 매트리스 사태 기억하시죠? 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일군 발암물질 그 라돈 검출돼서 난리였잖아요. 근데 이번엔요 소파랑 베개, 이불, 심지어 여성 속옷에서도 검출이 됐대요. 헐 여성 속옷이요? 대박. 설마 그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도 라돈 뭐 그런 거 아니겠죠? 어머어머 장인톤 일로 와봐. 어디 한번 보자. 아니 정말 저는 이불이나 베개는 혼자만 쓰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대충 싸구려 제품 구매했었거든요. 제가 설마 덮고 잔 그 침구에도 라돈 성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? 아 이거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? 소파도 중고마켓에서 완전 헐값에 샀는데. 저 갑자기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죠? 왜 이렇게 폐가 막 아픈 것 같지? 은지 씨 괜찮아? 인공호흡 아니 라마즈 호흡이라도 해봐. 습습 후후. 안 되겠다. 다들 집에 가서 침구며 소파며 아주 그냥 싹 다 버려버려. 이 박 팀장이 천연으로 인견으로 아니 세트로 다 해줄게. 그 속옷도 한 번씩 사줄게.